에듀케이션 모듈의 세 번째 B3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은 주소가 curriculum.openac.ai 여기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알파부터 해서 쭉 이어집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시그마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 각각이 그러니까 이걸 학제를 좀 바꿨어요. 이게 알파고 알파 이게 뭐냐니까 이걸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커리큘럼이고 요거는 제주 AI 교육도시 그죠? 제주 AI 교육도시 교육도시인데 교육도시의 학제입니다. 학제 학제를 뭐를 학제라고 하나요? 학습 체제라고 하나요? 예전에 6443 학제였어요. 초등 6년 아니네 334네요.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 그죠? 요렇게 해서 총 몇 년인가요? 18년이 되나요? 18년 동안에 공부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학제인데 요걸 제주 교육도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알파부터 이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 저도 좀 헷갈리는군요. 쭉 보면은 알파부터 입실론까지 입실론까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마 맞을 것 같네요. 입실론까지 해서 입실론 스펠링이 입실론 이렇게 되는군요. 그리스 알파벳으로 했습니다. 저도 안 쓰는 알파벳들이에요. 입실론 맞죠? 맞군요. 네. 그래서 이걸 왜 하필이면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뭐 입실론 이렇게 쭉 이어지게끔 했느냐 하는 건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뭐 람다 같은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우리가 로보틱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물리학 그렇죠? 물리학을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수학과 물리학에서 쓰이는 기호들이 바로 그리스 알파벳이다. 그래서 저도 쓰던 것만 쓰고 안 쓰던 것만 통 안 쓰기 때문에 뭐 델타라든가 시그마라든가 람다 이런 것만 알지 나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리스 알파벳을 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익숙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렇게 알파부터 쭉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파부터 입실론까지 하면은 20년이 되는 거예요. 20년간의 학습 커리큘럼 학습 과목들 되고 지금 현재 학제는 18년 동안의 학습 과목들을 제공하죠.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알파부터 입실론까지 해서 20년치 학습으로 다시 재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겁니다. 이게 그렇게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쭉 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 체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학원 2년차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건데 그렇게 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학년, 학급, 전공 요걸 다 그냥 없애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과목 뷔페식입니다. 그렇죠? 뷔페식으로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스스로 선택해서 학습을 진행. 이걸 self-pac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elf-paced learning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좀 지도를 하고 뭔가 강제하지 않고서 이게 되겠느냐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게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된다라고 보는 거죠. 첫째는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양성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기 교육도시에는 만 10세부터 아르바이트 그죠? 실습을 하고 그리고 소득
또 올리버는 그런 도제 방식 어펜디스라고 얘기합니다. 어프렌티스 방식을 이용하는 도제 방식을 적용하고.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 난 공부하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공부가 싫다, 싫다. 그러면은 좋은 것을 하라는 거죠. 좋은 것을 하라. 이 좋은 것이 예를 들면은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나무 심기, 그리고 혹은 뭐 요트 만들기, 자동차 만들기, 뭐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라는 거죠. 혹은 뭐 윈드 서핑. 요게 우리 AI 교육도시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뭐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겠느냐, 그죠? 스스로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은, 강제로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은, 시키지 않으면 경쟁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느냐, 낙오되지 않느냐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절대 절대 아닌 이유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건데, 첫 번째는 억지로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진.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지금의 공무원 방식입니다. 은행원, 뭐 사무원 등등등, 거의 지금 직업의 90% 이상이 사라지거나 혹은 변화하거나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냐니까 저희는 앞으로 10년 이내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강제로 공부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앞으로 사라집니다. 그런 직업은 노력해서 뭐 할 수 있는 직업은 앞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직업들은 다 AI와 로봇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든가, 원하는 것을 하든가, 아니면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야겠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교육 도시에서 나가든가, 해서 퇴출하든가, 두 중에 하나. 이게 교육 철학. 뭔가 좀 잔인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교육 도시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교육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의 역할. 웬만하면은 퇴출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옆에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교육자들의 새로운 역할. 기존의 교육자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공부를 강제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교육자들, 제주 교육도시, AI 교육도시에서 교육자들의 역할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옆에서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서로 팀을 짜도록 지원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교육자들의 역할입니다. 교육자들의 역할 자체가 AI 교육도시에서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